자, 이번 시간에는 메소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를 우리의 프로젝트에 도입해보는 모습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스터디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컨셉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메소드는, 따라해보세요. 자, 메소드는 서로 연관된 코드를 그룹핑해서 이름을 붙인 정리정돈의 상자다. 뭐라고요? 자, 살펴봅시다. 자, 메소드는 여기 있는 어카운트 app.java를 복사해서 저기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조건문, 반복문, 배열 몰라도 메소드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자, 메소드 app.java 파일 만들고요. 자, 얘를 이름을 바꿔야겠죠?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근데 지금 우리의 코드가 복잡한 코드가 아니라서 메소드를 도입하는 게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력을 저한테 빌려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VAT, 즉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뭐 한 줄짜리 코드인데 저게 한 줄이 아니라 1억 줄짜리 코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게 1억 개가 막 결합되어 있는 엄청나게 복잡한 수식이라고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렇게 생긴 코드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저기 들어갈, 저기 있었던 이 코드는 다른 곳에다가 숨겨놓는다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단순해지지 않을까요? 자, 그걸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것이고 그것이 바로 메소드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두 개의 곱하기를 이만큼을 제가 이렇게 그 블럭 설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refactor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extract method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단축키는 이래요. 자, 제가 만들려는 메소드의 이름을 Eclipse가 물어보죠. 저는 getVAT라고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는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Eclipse가 자동으로 메소드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부분은 메소드를 만드는 코드예요. 이 부분은 만들어진 메소드를 호출하는,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은 입력값이라서 value of support를 제가 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VAT rate는 0.1이죠? 그러면 이 만원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를 통해서 메소드에 이 value of support의 값이 됩니다. 만약에 얘가 v였다면 예, 이 중괄호 안에서 v의 값은 만원이 되는 거예요. 자, 되돌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vr이었다면 이 중괄호 안에서 vr은 0.1이 되는 것입니다. 되돌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만원 곱하기 0.1을 곱하면 1000원이죠? 그 1000원 앞에 return이 있으면 여기 있는 getVAT의 값은 1000원이 되면서 여기 VAT라는 변수의 값이 1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저 코드가 만약에 1억 줄이었다. 그러면 1억 줄을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에서 숨긴 겁니다. 어디요? 저기 어딘가에다가 훨씬 더 단정한 코드가 된 것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문법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뭐 더블이 뭐고, 스태틱이 뭐고, 퍼블릭이 뭔지.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getVAT라는 걸 할 때
valueOfSupply와 vHRate라는 저 입력값을 좀 비기 싫어서 안 보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도 없어져야겠죠? 네,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제가 예상한 것은 valueOfSupply는 여기 있으니까 저걸 쓰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면 valueOfSupply는 현재 어디에서 선언됐나요? 메인, 메소드의 중괄호 안에서 선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저 지역의 변수, 지역 변수, 영어 local variable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valueOfSupply와 vHRate를 accounting 메소드 app 클래스의 전역 변수로 지정해서 모든 메소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걸 하는 방법은 이걸 컷해서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public static double 이 두 가지는 먼저 몰라도 돼요. 그럼 어쨌든 간에 메인 바깥쪽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이 메인 안에서도 valueOfSupply에 접근할 수 있고요. getVAT 안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vHRate도 우리 전역 변수로 바꿔볼까요? 자바에서는 전역 변수를 필드라고 합니다. 리팩터로 가면 여기에 자, 다시 리팩터로 가면 convert local variable을 to field로 바꾼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앞에 public을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자, 이 변수의 선언은 바깥쪽에서 하고 그 변수의 값은 메인 안에서 저희가 세팅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토탈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코드가 있는데 저기 몇 줄? 1억 줄이다. 그럼 이걸 메소드화 시켜볼까요? 자, 메소드의 단축키를 이제부터 저는 쓰겠습니다. 리팩터의 단축키죠. 토탈, 여러분은 직접 오른쪽 클릭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getTotal이라는 메소드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예. 그리고 여기 있네요. getTotal. 그리고 저는 이 getTotal의 VAT 이것도 비기 싫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도 없어져야겠죠? 받는 쪽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VAT는 얘가 지역 변수거든요. 그럼 얘를 전역 변수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getVAT를 호출하는 걸로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요 코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getExpense라고 하고 엔터. 자, 그럼 getExpense가 생겼고요. 입력값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얘를 없애버리고요. 그러면 expenseRate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expenseRate를 전역 변수로 또 바꿔줘야겠죠. 리팩터. 퍼블릭,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에러가 또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고요. getIncome 그리고 expense 없애버리고 이거는 getExpense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dividend라는 값도 이렇게 해서 getDividend 아, 이 단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dividend 자, 이렇게 OK 버튼 누르고 여기 입력값은 지워버리고요. 요 파라미터도 지워버리고 여기는 뭘로 바꿔요? getIn 으로 바꿉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3, 2. 그럼 여기도 이렇게 바꾸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린트를 하는 요 코드도 저는 프린트란 이름으로 한 번에 바꿔버리겠습니다. 저렇게 선택하고, 자, extract 메소드를 통해서 프린트라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OK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라는 메소드로 변형이 됐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저는 이렇게 비기 싫게 입력값을 주지 않고 싶어요.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럼 여기 value of supply는 뭐 전역 변수니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얘는 getVAT, 얘는 getTotal, getExpense, getIncome, get 이렇게 바꾸면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만약에 income이 필요하다, 그러면 getIncome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그 뭐예요? 수익을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때요? 우리가 메소드를 도입하는 걸 통해서 이전의 코드보다 훨씬 더 사용하는 쪽에서 단정한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업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자, 첫 번째, 메소드 문법 몰라도 돼요. 지금 제가 했던 얘기에 80%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나중에 차차로 배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 메소드는 서로 연관된 코드를 모아서, 다시 말해서 그룹핑해서 이름을 붙인 정리정돈의 상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